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목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요.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18회 때 문제고요. 중개 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개공 A는 매도일인 B와 5개월간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요청위에서 중개대 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괜찮죠? 5개월로 하는 거 괜찮고, 유효기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공개 요청 들어와서 비공개한 거. 맞잖아요. 비공개 요청이면 무조건 비공개해야 돼요. 1번 맞고. 2번. 개공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를 기재하였다. 잘했죠? 중개 보수 기재하는 거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상 계약이니까 모든 중개 계약서에는 중개 보수 기재를 해야 된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도 기재해야 돼요. 일반 중개 계약서에도 기재해야 돼. 모든 중개 계약서에는 중개 보수 기재해야 된다. 중개 계약이 유상 계약이니까 대가로 받는 돈을 적어 넣어야죠. 2번 맞고. 3번.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 이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개공 2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맞잖아요. 업무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 6개월 범위 안에서 3개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 하면 정지,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 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 서, 서 하면 정지. 업무정지고, 업무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인 거다. 6개월 범위 안에서 3개월 업무정지 가능하다. 3번도 맞고요. 4번,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해당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맞죠?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 일반중개계약서는 빵년. 보존기간 없어요. 일반중개계약서는 빵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전속중개계약서니까 3년 보존 맞고요. 5번, 개공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이 거래예정금액 그리고 공시지가,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틀렸죠. 공시지가는 임대차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필수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매매라면 필수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임대차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일반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기재사항이 잘 나오는데, 자,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앞면, 뒷면이에요. 앞면에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적어요. 중개보수는 왜 적어요? 유상계약이니까. 일반중개계약, 유상계약이니까 중개보수 기재를 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중개의뢰인 개공 이 둘이 작성하고 이 둘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해요. 소공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거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아니에요. 관여가 안 된다고. 시작 단계니까. 중개계약 말만 보이면 시작 단계. 소공은 관여가 안 된다. 작성하는 거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뒷면에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구분되어 있고요. 우리는 취득용만 정확히 외우면 돼요.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희망 없으면 이전용,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희망 취득용, 희망이 없으면 이전용. 단 주의사항은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은 공통이에요. 이전용도 되고 취득용도 돼요. 앞면에 있는 내용들은 공통이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은 공통이다. 그거 빼고 다른 거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